유로 2004의 챔피언 그리스와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큰 기대감을 주기도 했으며 아시안컵 3위를 기록했지만 무려 580분 연속 무득점이라는 최장시간 무득점 기록을 세우는 등 저조한 득점력으로 비판을 받았고 아시안게임을 마친과 동시에 자진사퇴하였습니다. 베어백 감독은 현대축구의 기본 수비 플랫폼으로 불리는 4백을 대한민국 대표팀에 정착시켰다는 업적을 남겼으며 자진사퇴 이후 호주, 모로코 U23, 오만의 국대감독을 맡았지만 암투병 끝에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